그늘 두려움의 파도가 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안 듣는 사람을 내려놓고 나서 제 연평안인데 연불안이에요 거의. 매일매일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노래를 못 하고요. 아, 음치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 네, 공연 때는 노래해요. 저는 딱 라이브용. 라이브 한 시간 중에 한곡 정도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들어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딱한곡 하는 저는 그 정도가 좋고, 사실은 저는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제 목소리가 만족이 안 돼요. 스스로? 네. 저는 노래는 가수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스토리 없이 노래가 들었을 때 그냥 좋아야 되거든요. 사역에 가서 내가 멘트하고 간증하고 다 이렇게 해서 좋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없이 음원이면, 음원 들었을 때 음악으로 들려서 좋고 나한테 감동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가수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제가 듣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하지만 1집엔 한 곡은 제가 또 부르려고 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 곡이 뭡니까? 낮은 곳으로라는 곡인데, 이게 제가 헤드폰 사려고, 네, 지금 이제 가격도 밝힐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저렴한 헤드폰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작곡가고, 명색이 작곡가인데 그래도 좋은 헤드폰 하나쯤 있어야지 제가 또 믹싱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HD600이라는, 그때 당시 제가 막 할인 포인트 다 해서 3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헤드폰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걔 자신한테. 이게 지금은 너무 이렇게 고가를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아, 내가 이 노래 만들었으면 안 됐어.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좀더 누리려고 하고, 좋은 거 찾고, 더 편한 거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무슨 클럽이라고, 네, 되게 저렴한, 거기만 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싼, 좋은 미용실 가야 될것 같은. 체형사 하기 전에, 아, 이 얼굴에 머리까지 이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용실 가격을 좀 올렸어요. 지금 이제 12,000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날, 뭐,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그냥 식당 갈수 없는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 정도 가져야 되지 않나. 신발장 열면 메이커 운동화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들이 제 안에 되게 많이 이렇게 딱 차와 있던 거를,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이러니까 자꾸 점점 더 안정된 생활, 좀더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저를 보니까, 아, 이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시는 길인데,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이 참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직설적인, 비싼 헤드폰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 이렇게 시작하거든, 노래가요. 이건 내가 불러야겠다. 그래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했어요. 아, 이건 나만 들어야겠다. 네. 아, 두 가지 정도의 접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요괴벳을 알게 된 거는 그 최애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을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통해서요. 제가 그 책을 만난 거는 그 인터뷰 매체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 쌍둥이가 29주에 나오면서 태어날 때부터 뭐 뇌출혈도 있고 막 폐쇄증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들 하나님 아이로 정말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쌍둥이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이때 막 첫째 아들이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집도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적응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 자녀 양육이라는 그더 커다란 산이 또 저에게 생긴 거예요. 건강을 조금 더, 건강, 애들이 생명이 안정이 될 즈음, 저희에게는, 진짜 저희 부부에게는 그 자녀 양육이 너무 커다란 산이었어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내랑 저랑 진짜 많은
말씀도 듣고 성경도 찾고 뭐 신앙서적 되게 많이 찾았어요. 전문가들 찾다가 아내가 이제 먼저 그 책을 발견하고 읽고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도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겹에서 이야기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최애스 사모님이 그 성경 인물 중에 몇몇을 그렇게 입체감 있게 그려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고 아, 성경에 다 드러나 있지 않는 그녀의 참 슬픔과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 부부가 언급되는 걸 보고서 아 그래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를 기었고 떠나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07년부터 인더 바이블이라는 그 앨범 제목을 가지고서 노래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맥스 루케이드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도와줬었지, 네네. 근데 그 목사님이시 작가의 그분 책이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날 뭐 주일 말씀과 다 연결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 성경에는 유명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 아브라함, 뭐 이렇게 브랜드들이 네, 있죠.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그분들 말고도 이름 별로 없고 잠시 기록되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아, 그분들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구나. 단지 성경의 그 기록이 작을 뿐.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 사람 같이 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후세에 남을 사람도 아니고 정말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시골 동네에 살던 크리스천인데 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물들에 대한 곡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썼던 곡들은 앨범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곡이었어요. 신혼에 대한 꿈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저 임신한 아내를 맞아들여야 되고 또 아이가 낳자마자 애굽으로 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셉이 없었다고 일찍 죽었다고 한거 보니까 아, 이 사람처럼 우울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딨나 한 인생으로 갔을 때. 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순종한 요셉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요셉에 대한 곡을 쓰고 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곡을 쓰고 쓰다 보니까 유명한 인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에 대한 곡들이 꽤 모인 거죠. 전혀 몰랐죠. 진짜 몰랐죠. 이걸 알았으면 제가 교사를 빨리 그만뒀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낼 때도 사실 제 노래가 그렇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겸에서 노래는 저희가 이집 내기 전에도 공연 때 찬민 씨가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부르면서도 이제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 관객분들이 계속 너무 반응이 예, 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 요겸에서 노래를 제 목소리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가이드송이 있었거든요. 공연 때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있는 거야. 듣고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듣고 나서 이어폰을 던져버렸다고. 빨리 음원 내달라고. 네, 그러셔서 아, 이거는 이제 앨범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 앨범에 이제 13곡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 곡은 똑같은 곡이어서 12곡인데, 어느 것 하나 저한테는 소중하지 않은 곡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타이틀곡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딱 정해졌던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감동이 참저 컸고, 사실은 다른 사람 들려주려고 만드는 곡은 아니었거든요, 저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와 저희 가정에게 필요했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게 절절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래를 불러준 찬민 씨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연 때 노래를 부를 때도 이건 네 노래는 아니야.
앨범 때는 사실은 엄마가 다른 엄마 보컬이 부르면 좋겠다고, 찬미야 너는 다른 노래 부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디렉팅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예. 찬미 씨가 좀 부르기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찬미 씨도 이제 스토리가 있었고, 또 어머니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하면서 되게 잘 불러줘서 이제 또 찬미 씨가 부르게 됐고, 여러 면에서 이제 이런 제 안에 스토리들과 또 마음들이 잘 모아졌던 것 같아요, 이 노래로. 그래서 결정을 했고, 제 노래인데, 제 고백인데, 이 가수의 고백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미 씨도 그렇고, 제 노래를 부른 가까운 가수들이, 이건 제 고백이었는데, 같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의 고백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의 노래가 되는 과정이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요게임에서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제, 아프게, 힘들게 자랐던 아들이 4학년인데, 너무 말안 들어가지고, 요게 지금 날강으로 보내고 싶거든요. 네, 지금 흘려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지금도 누군가한테는 다가가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는 사람들 마음에 닿잖아요. 또 그럼 그의 고백이 되는 거.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찬양 사역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역인 것 같고 그럴 때 제일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히스킹덤 뮤지션들 같이 걸어가기 말고 500, 준하, 나는 저희 같이 걸어가기 공연 세션으로 만났어요. 연주자들로. 처음에 그 준하 하나를 먼저 만났고,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잘 상황이 안 돼서 500을 다른 또 연주자 대체되면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음악을. 연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되게 저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아, 틈만 나면 제 SNS나 이런 데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작년에 이제 음원을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채널에 올라가면 한 조회수가 1000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라도 알려주면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니? 이제 물어보니까, 예, 그러면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원래 연평안 오피셜이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연평안 오피셜에 다른 노래가 오긴 좀 그러니까, 그럼 한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유튜브 이름을 먼저, 제가 이제 도서출판 그의 나라라고 저희 아내랑 아버지가 하는 출판사도 있고 그러니까, 히스킹덤 뮤직이라고, 네, 만들어서 그 친구들 노래를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뭐 공연도 좀 같이 하고, 음원 작업도 계속 같이 하긴 했는데 더 많이 해보자. 하여튼 같이 즐겁게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뭐 여러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이름도 만들고 팀도 됐는데 으쌰으쌰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유튜브를 커버만 하다가 이제 음원 작업까지 같이 이번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게또 저를 세우는 일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거 진짜. 있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그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든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 개빡해서 그러기보다 눈치 되게 많이 보고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을 자 가자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못하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세심히 챙기는 게 저한테 되게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미 씨가 제 앨범을 6곡이나 불러줘서, 근데 제가 그때도 든 생각이, 아, 얘는 나랑 계속 같이 할 애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볼땐 너무 좋아서. 크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나랑 같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획사에 보냈어요. 그래서 오퍼가 온 거예요. 찬미 씨 영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너무 좋죠. 너무 그래서 괜찮겠니? 하고. 요게벳이 되셨어. 아, 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 기획사가 찬미 씨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제가 그래서 노래도 공짜로 줬는데, 무료로 줬는데,
기획사가 갑자기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저도 기분도 안 좋고 속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음원 작업한 거를 제 노래인데 돈을 주고 다시 샀어요. 그래서 찬민 씨 앨범 하나 내주려고, 싱글을 내주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아내가 찬미한테 싱글 앨범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정규 앨범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부부가 힘을 합쳐서. 네, 재정을 생각 안 하시는 분이라서 아 그러면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고 지금 준비해볼까 했는데, 마침 그때 신기하게 정말 공연이 여러 개 되게 잡혔어요. 그러면서 그 필요한 재정이 딱 채워진 거예요. 많진 않았지만. 그래서 찬미 씨 집을 이렇게 내주면서 이제 가라.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아, 이걸로 사역하라. 멋있게 저 꺼내 보려고 했거든요. 안 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제 다음 앨범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정규로는 못할 것 같고, 올해는 제 이제 EP 앨범이라고 해서 미니 앨범 이렇게 좀 해서. 계획대로라면 4, 5월경에 한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노래들 담은 하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앨범이 4월에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이제 계획하고 있고, 또 찬미 씨 이 집도 저희가 지금 선곡은 다 끝낸 상태예요. 2020년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단안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러면서 참 저희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한 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신실하게 저희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도 저희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내일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차게 또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